이임생 잔디 열사의 그 마지막 발언. 로비뇨. 사실 제가 진짜 살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집중해서 본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백종원 형님 나오셨을 때 한번 보고,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뭔가 그 소신과 철학을 가진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축협은 사실상 그 반대였죠.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공정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중요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연하죠, 공정해야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근데 사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 아니었어? 언론에 막 CEO, 운동선수, 연예인들 나와서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출발선이 달랐다, 그래서 나는 이를 더 악물고 했다, 이런 말들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모티브로 삼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대기업 뭐 부자 아들로 태어난 것까지 갈 것도 없고, 서울에 아파트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게 요즘은 가장 큰 성공으로 치부하는 세상에서, 물론 저는 해당 안 됩니다. 새삼스럽게 말이야, 요즘은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노력해서 성공할 거야 도 아닌, 어쩌면 불공평함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아 나한테 허락된 삶은 딱 이 정도야, 아니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 될 수 있어, 이렇게 마음먹고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에서, 그것도 애초에 공정성을 따졌으면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정몽규 회장한테 공정성을 요구한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축구로 따지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선수 시절에 뼈를 깎는 노력, 엄청난 절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월드컵 3번 4번 나가서 막 결국엔 2002 4강 신화까지 이뤘어.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선수 시절 그래도 놀 거 다 놀고 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뭐 선수로서는 엄청난 큰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그런 선수로 은퇴를 했어. 이랬을 때 A라는 사람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축구 쪽에 기회를 주고 자리를 준다는 거에 있어 이게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 불공평해 하는 게 과연 그거야말로 공평한 건가? A한테 보다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꼭 축구 쪽만일까? 업적으로 증명했잖아. 결국 저 두 사람이 축구가 아닌 다른 일로 사회에 나와도 받는 취급이 다르다는 걸 나는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저는 뭐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도, 사람인데도 이게 큰 혜택이라고 저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문제가 되고 국민의 분노를 산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아까 말한 A라는 사람이 선수 시절 누렸던 영광과 대우를 믿고 이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 저는 지금 그 홍명보 감독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집안 혹은 과거에 자신이 노력해서 이뤘던 영광을 가지고 어떠한 공부와 진짜 고뇌를 하지도 않고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홍명보를 감독에 앉히고 외국 감독 처음부터 데려올 생각 애초에 없었으면서 쇼하고 숨기고 박주호 형님 희생시키고 만큼 화났던 게 뭐냐면, 어떤 그 협회 브리핑, 홍명보 감독 취임식, 이임생 브리핑 자리, 정몽규 이런 어떤 자리들에서, 아 이 사람들 그냥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구나, 이러면 그냥 될 줄 아는구나. 박문성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승부조작 사면부터 이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래요. 내가 홍명보였어도 20억 거절 못할 수 있어요. 저 솔직히 한 번도 대표팀 감독 거절한 적 없고 그동안 늘 한 번 더 하고 싶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축구를 위해 나를 버리고 나는 봉사하기로 했다, 나는 이런 변명까지도 오케이. 사람이 몰리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막 덮이고 이상한 말 나올 수 있어. 이런 말로 어버버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첫 취임식 때 나는 적어도 밤을 새서 말을 맞추던 연습실 2만원이면 빌리는 거 삼각대 빌려가지고 삼각대 세워놓고 A4 용지 10장을 쓰던 20장을 쓰던 나는 공부했을 거야. 임생이 형, 임생이 형! 이거 씨 어떻게 맞출 거야? 말 어떻게 맞출 거야? 무슨 빵집이야? 뚜레쥬르야? 오케이, 우리 몇 시에 만났어? 내가 1위로 뽑힌 거 맞아? 자료 보내봐. 이거 무슨 대학교 조별과제야? 형 1시간 줄 테니까 이거 빨리 밤새서 이거 빨리 다시 보내. 그럼 이임생도 알았어. 착착착착착착. 씨, 야, 다 퇴근하지 마. 야, 빨리 이거 우리 말 다 맞춰야 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겠지만 어떻게든 덜 의욕이 나오고 말은 돼야지. 적어도 청문회 안 끌고 가게. 이런 노력들을 비롯해 어떤 과거에 취하지 않고 전술 공부. 전술이 막 요즘 세계 트렌드가 어떻고 비디오 막 밤새서 보고 카페 가고 행정 공부 이런 것들을 전혀 한 흔적이 없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본 듯한 행동들이 다 드러나면서 아까 말한 비 사람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는 나를 비롯해 일반 사람들의 분노를 사면서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이로써 비라는 사람이 저건 특혜 맞다 불공평하다 라는 말이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진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를 개돼지로 봤다는 거는 나의 자격지심인가? 피해의식인가? 그냥 이 사람들은 이것 또한 박문성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뭐가 잘못된 건지 인식을 못하는 건가? 왜냐면 연태까지 이렇게 하면 됐었거든. 이게 그들이 살아온 방식인가? 이번에 그 박문성 위원님의 어떤 말씀들이 거기 솔직히 축구 아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축구 아는 사람 대표 그리고 국민들을 참 대변해 주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또 한편으로 나였어도 별 다를 게 없었을까? 욕망과 돈에 눈이 멀어 나였어도 정몽규 같은 선택을 이임생 홍명보 같은 선택을 했었을까? 반대로 박주호 형님 같은 선택은 나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어렸을 때 귀가 닳도록 그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는 무식하다. 무시받지 않으려면 책 많이 읽고 공부 잘해야 된다. 인데 이게 그런 말이었을까? 이게 저는 다 저로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였으면 어땠을까? 나도 저런 데 가서 신문 받는 입장이었으면 어떤 나의 내공과 미천이 다 드러났겠지? 아니면 달랐을까? 만약 내가 국회의원처럼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막 나도 논리적이고 똑똑한 모습이 나왔었을 수 있었을까? 나 되게 감 있어. 나 감 좋아. 나 눈치 있어. 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나도 한 번씩 그런 감 떨어지는 발언을 쏟아내고 했던 수많은 후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감 존나 없네, 진짜. 나라고 별다를 게 있었을까? 이임생 잔디 열사의 그 마지막 발언. 정말 그 위원장님이 그 모처럼 준 개인 발언 기회에서 잔디를 외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을까? 이제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닌 그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나는 어떤 어른이 될까? 막 그런 것들을 저는 느꼈다니까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되는 걸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 자신에게만큼은 진짜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내 자신한테 떳떳해야 되는구나. 편법 쓰지 말고 좀 늦게 되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정공법으로 정법으로 가야 되겠더라.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청문회에서 봤던 박주호 형님이나 그 백종원 형님처럼.